우리의 프린세스, 푸바오의 중국 사역사는 어떤 사람일까요? 푸바오가 중국에 도착하던 날, 강바오 할아버지 옆에 모자를 쓰고 있던 이분이 바로 푸바오의 중국 사역사님, 정원이에요. 정원 사육사님은 자이언트 판다 사육사로 15년을 일했는데요. 와. 그만큼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판다 전문가예요. 15년 동안 150마리가 넘는 판다의 순산을 도왔다고도 합니다. 현재까지 그 모든 팬더들이 다 건강하대요. 정원 사육사님은 푸바오를 위해 먼저 한국의 사육 방식으로 적응을 돕고 이후에 중국의 방식을 알려줄 생각이라고 합니다. 푸바오의 사육사로 확정된 날 마음이 요동쳐서 한숨도 못 잤어요. 푸바오 털 한 가닥만 떨어져도 저는 죽은 목숨이에요. 라는 농담으로 부담감을 나타내기도 했어요. 중국의 한 매체에서는 중국의 사육사들인 모두 전문가고 저희도 푸바오를 사랑합니다. 푸바오가 행복할 수 있도록 잘 책임질 테니 많이 응원해주세요. 아 그리고 격리가 끝나면 강바오 승바오 할아버지 꼭 놀러오세요 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아기 판다 푸바오 행복해 건강해.